안녕하세요. 마리맘. 달랑이 아니고, 달라 살아보기 떠나왔는데요. 제가 제일 처음 와서 먹었던 거는 이 만두였어요. 저희 호텔 옆에 만두집이 있는데, 막 이게 만드는 과정도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찍었거든요. 그리고 이 왕만두 속에 뭐가 들었나 궁금해가지고 만두를 네 종류가 있는데 네 종류를 다 시켰답니다. 맛있어가지고요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습니다. 만두 이거 왕만두 두 개, 치즈만두 두개 이렇게가 토탈 했을 때 5,000원 가격도 안 해요. 이런 부담 없다 보니까 더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큰일 났어요, 큰일 나. 맛있어가지고요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습니다. 만두 이거 왕만두 두 개, 치즈만두 두개 이렇게가 토탈 했을 때 5,000원 가격도 안 해요. 이게 부담 없다 보니까 더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큰일 났어요, 큰일 나. 여기는 이렇게 포장해 주는데 문화가 발달돼 있나 봐요. 의뢰 그냥 거기 안에서 먹는다 해도 그냥 포장해서 주더라고요, 이렇게. 그래서 그냥 호텔에 가져와서 뭐 먹기가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. 다 포장을 이렇게 깔끔깔끔하게 해줘서. 그리고 그 옆집에 건강 주스라고 써져 있길래 들어가서 간에 좋은 주스를 시켰는데 거기에 파파야도 들어가고 냄새, 한약 같은 냄새 나는 건 뭐죠? 저 그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것도 들어있고, 당근, 뭐, 돌배 같이 생긴 거, 뭐, 청귤, 정말 많은 걸 시켜놨는데, 여기 그 넣어서 갈아주는데, 맛은 건강 맛 확실했어요. 아스파라거스가 들어있어서 제가, 그랬답니다. 그리고 이 수박 얼마짜리게요? 마트가 아니고 시장에서 1,000원 주고 사와가지고 제가 반 통을 숟갈로 파먹기로 또 해치웠지요. 큰일 납니다. 정말 입맛 까다롭지 않는 분들도 와서 더잘 드시겠지만 입맛 까다로운 분들도 아주 잘 먹을 것 같은 단란 여행 시작입니다. 계속 봐주세요. 지금은 밤 시간입니다. 밤에 달랏 야시장이 유명해서 구경 나왔는데요. 걸어서 뚜벅뚜벅 올수 있을 정도로 거리가 멀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저희 숙박에서 호텔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둘이 옆집이랑 걸어왔는데 여기까지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얼마나 오토바이가 많고 사람이 많은지 뭐 신호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, 그냥. 우리가 사이사이 이렇게 비껴 다녀야 될것 같아요. 그래야지 안 그러면 기다리고 서 있으면 날이 새도 못갈 곳이 여기인 것 같아요. 어구 아이고 카메라가 흔들립니다. 꼬치로 유명한 여기 이 야시장인데요. 아까 보셨죠? 없는 게 없는. 그리고 이쪽 그 풍경이 베트남 쪽으로 가요. 유명한 이런 노후탕 의자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그대로 저렇게 조그만 의자에 늘 앉아서 여기저기 숯불 구이를 해먹고 있는 그 모습은 변함이 없는 것 같네요. 정말 제가 빨리 가고 싶다 해서 빨리 갈 수도 없어요. 사람의 발길에 치여서 가다 보니 이거는 한 컵에 1,000원짜리 딸기입니다. 이렇게 직접 농사 지은 걸 가져오셔가지고 거기서 손질하면서 그 컵에다 담아주고 있더라고요. 근데 옛 추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. 시골에서 어려서 밭에서 따먹었던 그런 딸기 맛이었어요.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 가는 길에 또쑥 둘러보면 그 호수가 있습니다. 저기 이름이 뭐였더라? 수원크엉 호수예요. 수원크엉. 발음이 잘안 되는데요. 수원크엉. 이 야경이 낮에도 멋있다고 했는데 밤에도 나름 분위기가 있어 보여서 한컷 이렇게 그쪽으로 가면서
좀 찍었고요. 야시장 부근에 거기 고 달란마트랑 다 모여 있더라고요. 근데 가는 곳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, 아, 제가 그렇게 많은 데는 하와이 불꽃놀이 불꽃쇼 빼고 또 처음이에요. 이런 시장통이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거는. 오토바이도 많고. 여기는 어디냐, 우리 나 혼자 산다의 그 팜뉴 멤버들이 다녀간 그 식당인데요. 그 식당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막 한국말을 사장님이 곧잘 하더라고요. 막 들어오시래요. 나 혼자 산다, 나 혼자 산다, 팜뉴 팜뉴 이러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먹었던, 이렇게 커요 식당이, 그분들이 먹었던 그 꼬치구이를 저희도 좀 먹어봤습니다. 근데 그 맛이 얼마나 맛있게요. 왜 그렇게 그분들이 맛있어 했는지를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또 뭘까요? 그 옆에 잭프루시, 제가 겁나 좋아하는 잭프루시 있어서 무대포로 샀는데요. 도시락 하나에, 그러니까 1킬로에 1,000원 정도. 와, 그 사이 또 먹을 게 또 보입니다. 여기 저희가 또 편했던 거는 여기서 직접 다 구워주고 볶아주고 접시에 다 담아줘요. 그리고 이쪽 문화가, 이거는 오징어예요. 오징어인데 뭐냐 그러면 그 갑오징어처럼 살이 엄청 통통한데 너무 부드러워요. 그리고 여기가 소스의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, 달랏이. 근데 모든 소스들이 거의 거부감 없이 우리 입맛에 맞는 거 보면 진짜 소스 천국이 맞는 것 같아요. 마리만도 가기 전에 마트에 들려서 소스 종류를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. 여기에서 이날 줬던 그 소스도 맛있었고요. 이제 물어봐야 되겠어요. 이제는 이틀이, 오늘이 이틀째니까 오늘 저녁에 만약에 여기 시장을 가게 되면 또 어떤 소스들이 맛있냐라고 물어보고 추천받아서 좀 그 종류들을 사가야 되겠어요. 고기 먹을 때도 되게 괜찮고요. 야채에 뿌려 먹는 것도 괜찮고. 여기는 또 야채가 되게 많이, 야채들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이거 보세요. 새우도 대하 종류인데 아예 껍질 다 벗겨서 고가지고 저기 꼬치에 끼워가지고 와서 싹 고 구워서 먹기 좋게 입에 그냥 소스 찍어서 쑥 넣기만 하면 됩니다. 그 정도로 아주 모두 간편하게 해줘서 쉽게 먹고 왔는데, 이 모든 것들이 총 얼마였냐, 밤에 나가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했는데, 아, 하나로 한 2만원 정도? 아, 그러니까 아주 살아볼만 하죠. 그렇다고 매일 이걸 먹겠습니까? 첫날이니까 이것저것 먹었죠. 호텔에서 준 밥 먹고 충분히 이거는 조금씩만 먹어도 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